사과와 대추, 포도 등 각종 열매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대전의 한 농장. 그런데 포도나무가 있어야 할 밭이 휑합니다. 열매가 맺히던 가지 윗부분과 밑동만 덩그러니 남은 채 나무 한가운데가 잘려 있습니다. 한 달 전 누군가 이 포도나무 밭에서 나무 쉰그루를 잘라 훔쳐간 겁니다. 이것은 누군가 이 포도나무 밭에서 가져가려 했던 포도나무입니다. 나무 밑을 보시면 누군가 자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5년간 애지중지 키웠던 나무가 눈 깜짝할 새 사라져 농장주는 황당할 따름입니다. 올해 좀 많이 좀 잘 따먹으려고 약도 좀 하고 거름도 저렇게 뿌려놓고 그랬지 뭐. 아유 화나고 자고 뭐 말도 못하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게. 여기서 차로 5분 거리의 넓은 포도밭에서도 비슷한 시기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. 1200그루의 나무들 중 4에서 5년 사이에 건강한 포도나무 50그루를 밑동만 남긴 채 베어간 겁니다. 최소 10여 년, 길게는 30년간 포도를 수확할 수 있던 나무였습니다. 농장주는 훔친 나무들은 밑동이 잘려 있어 다시 심을 수도 없다며 훔쳐간 원인조차 짐작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. 황당하지, 그 정말 이런 일은 처음이니까 뿌려 안고 그냥 잘라서 키울 수가 없어. 근데 이걸 무슨 용무를 가져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 나도. 경찰은 외진 곳으로 CCTV조차 없어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또 다른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.